음악학자 정경영입니다. 지금 들려드릴 음악은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고 하는 곡입니다. 이 곡은 라벨이 프랑스에 있는 파리 콘서바토리에 있을 당시에 학생일 때 작곡했던 곡으로 알려져 있고요. 파반느라고 하는 곡은 사실은 16세기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느린 춤곡입니다. 그러니까 다시 제목을 새기자면 죽은 왕녀를 위한 춤음악이다 라는 뜻입니다. 이렇게 새기고 나면 굉장히 사연이 많은 음악일 것 같은데요. 사실 라벨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. 그저 먼 옛날에 스페인에서 그 궁정에서 어떤 왕녀가 파반느를 추는 모습을 상상하고 작곡한 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제목의 매력은 여러 사람을 매혹시켜서요.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소설가 박민규 씨는 같은 이름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쓰기도 했었습니다. 원래 이 작품은 피아노를 위한 작품인데요. 나중에 라벨이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으로 편곡을 하기도 했고요. 오늘은 특별히 바이올린, 비올라, 첼로를 위한 3중주 곡으로 들으시게 되겠습니다. 첫 번째 들으시는 그 친숙한 멜로디가 곡 중에도 세 번이나 반복돼서 처음 들으신다고 해도 금방 익숙해지시는 아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. 들어보시죠.